안녕하세요. 자한돈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6월달 우리 뱀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영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이 많아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나라 공록을 먹고 나라에 관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체능 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고,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세가 높이 들어와 있어요. 올 운에, 6월달 운에는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도 굉장히 높이 들어와 있고, 또 인연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 금전도 내가 벌고 갈수 있고, 내가 문서도 잡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6월달에도 운에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운은 들어있지만, 조금 사람 조심하시고, 또 금전 투자, 투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시고, 뭐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면서도 방향이나 이런 거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세요. 운은 높이 들어와 있어도 내가 일을 한 가지 시작해서 한 코에 잘못 걸리면 일이 괜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걸음 걷지 마시고 하나하나 일을 섬세하게 따져보시고 세심하게 주의해서 움직이셔야지 내 운에서 운이 좋게 움직이고 높이 움직일 때 내가 급한 걸음 걷고 하나하나 해결을 시켜놓고 일을 벌리다 보면은 괜히 안 벌리지만 못하고 좀 힘들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서도 단도리를 좀 잘하고 가셔야지 또 끝맺음을 또 뒷설거지도 잘하셔야지 어설프게 내가 시작만 했고 또 내가 조금 소심하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소홀하게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내가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6월달 운에서는 내가 금전이고 안뭐 일이고 또 문서운이고 이렇게 좀 안정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 운세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매사에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신사생분들, 23살 신사생분들이 요걸 사춘기 바람이라든지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일찍 좀 겪으신 분도 있어요. 혼자 방황하는 시기를 사춘기나 이런 거 세게 겪으시면서 지금 23살 요때 지금 내가 방황하던 마음이 좀 잡히면서 안정성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좀 친구들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 또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또 공부하면서도 내가 내 공부 실력만큼 또안 나오고 시험에서도 잠깐 이렇게 미끄러지고 조금은 이렇게 힘들게 가셨던 분들 있지만 올해 운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6월달 운에서는 내가 변화수도 찾아오고 변동수도 찾아오고 움직임도 찾아오란 이런 수예요. 그래서 6월달 기운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해보 하도 되고 내가 한 가지를 하면서 기존에 공부했던 말고 다른 공부를 또 시작하고 하던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과를 바꾸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움직이면서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23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일을 진행하면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운에서는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운이 들어 있고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 간에 주위의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형국으로 매사에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방황했던 내 마음도 조금은 바람이 차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수기 때문에 6월달 운에는 내가 하나하나 일이 해결되면서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35살 기사생분들. 35살 기사생분들이 문서운이 굉장히 높게 들어오면서 뭐 내가 움직인다든지 문서를 잡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서도 내가 문서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뭐 차를 바꾸신다든지 뭐 집을 움직이신다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교 시험이라든지 운에서는 받쳐주는 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세도 같이 들어와요. 하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괜히 잘 하던 일도 계속 진행되던 일도 주위에 사람 때문에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사람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료들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사람 때문에 조금은 근심을 안고 갈수 있고 내가 고민을 좀 안고 갈수 있는 이런 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좀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사업문도 열려 있고 영업문도 열려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계약이 될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주위에 사람 소개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내가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와요. 그래서 임신 삼신이 또 아플 수는 이런 분들도
가족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따라옵니다. 35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6월달 운에는 내가 하나하나 이루고 갈 수 있는 일이 또 내가 진행을 하면 진행하는 대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운세지만 그래도 사람 조심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7살 정사생분들 47살 정사생분들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년수에 운은 들어왔어도 알게 모르게 스치고 지나갔어도 이 47살에 운이 대운이 들어오시면서 크게 내가 사업을 하시거나 내가 움직이시는 거또확 움직이시면서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운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그동안은 다람쥐 쳇바퀴돌도 삐걱삐걱하게 힘들게 또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았던 분들도 올해 6월달 운에서는 운이 확 열리면서 숨은 장의 빗장을 확 열어놓는 격이에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금전수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좋은 일 있겠고, 주위에 또 선후배 간에 또 나를 받쳐주면서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도 있겠고, 우리 47살 정사생 분들이 6월 달에 기운운도 들어와 있고, 사업운도 들어와 있고, 금전의 운도 굉장히 높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명예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명예직에 계시는 분들도 나한테 명예운이 따라오고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47살 정사생 분들이 생년월일에 따라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은 확또 일이 풀어지면서 매사에 금전수운이라든지 명예운이 높게 들어가 있지만 또 운이 힘들게 또 내리막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잘좀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들면서 액과 운이 교차되면서 액운으로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될듯될듯 하면서도 안 풀어지고 또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금전수로도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조금 막힘 또 내가 하고자 하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걸리면서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을 상의해서 잘 풀어놓고 가시면 일이 뜻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다. 47살 우리 정사생분들이 대운이 들어와서 운에서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하지만 몸조심 좀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괜히 뜻하지 않게 건강관리 잘 됐다가 내가 또 괜히 몸수로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살 을사생분들 59살 을사생분들이 사람으로 약간 풍파가 들어와요. 주위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업사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남녀간의 인연으로라도 괜히 주위에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구설수 따라오고 사람수 때문에 괜히 망신수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59살 뱀띠 여러분들은 사람 조심. 뭐 직장 생활이든지 영업 사업 하시든지 아니면 뜻하게 뭐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라든지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나면은 괜히 구설수에 망신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적으로는 조금 일이 될 듯하면서 조금 답답함을 안고 갈수 있고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급하게 마음 먹고 움직였다간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일이 안될 때는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셔야지 괜히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급한 걸음 걸었다간 또 손해가 날수 있고 내가 머리 계산해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추진했다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움직일 때아 내가 괜히 더 손해가 날수 있어요. 나는 급한 마음 먹지 말고 급한 거는 걷지 말고 내가 조금 힘들 때일수록 또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가시고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면서 건너시는 격으로 우리 59살 을사생분들은 하나하나 좀 꼼꼼히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했다가 일이 더 그릇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1살 개사생분들. 71살 개사생분들이 일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겠어요. 뭐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거, 직장이라든지 영업사업 하시든지 내 업을 하시면서도 조금 힘들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구설수로 좀 답답했던 것도 좀 편안해지는 운세에 들어있었고, 금전수로 조금, 밑돌께서 아랫돌 메꾸는 식으로 금전수로 바쁘게 움직이셨던 분들 금전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금전수가 풀어지는 운에 들어 있고 또 일이 될듯될듯 하면서도 조금 추진이 안 됐던 일들도 우리 71살 뱀띠 분들이 6월달 운에서는 일이 해결되는 수에 있었고 진행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사람이 왜 오르내리고 구설수 따라왔던 것도 조금 바람이 자는 수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71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6월달 기운에 내가 힘든 일이라든지 답답한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금전수, 답답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조금 힘들고 답답했던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내가 조금 답답했던 속이 좀툭 뚫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답답한 기운에서 조금은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1살 뱀띠 여러분들은 6월달 기운에는 내 운에서 높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자손으로 조금 힘드셨던 분들도 자손이 해결되면서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71살 우리 개사생 분들은 우리 개사생뿐이 아니라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운에서는 받쳐주고 운이 조금 상승되는 운이고 해결되는 후에 문서운도 같이 따라오고 운은 높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라도 6월달에는 어디 조문이라든지 상갓집이라든지 또 인사 가시는 거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인사만 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세요. 괜히 상문살이 닿으면 내수에서 운이 막힐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